우리가 항상 나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이래저래 수집을 하는 분명 이 정보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이 부자들은 무엇을 좋아할까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부동산을 늘리고 행복해지는가.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부자들은 이런 수렵 이런 부분보다 이런 농경 생활을 좀 좋아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동안 좀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부동산에 미뤘던 일이 있다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멋진 선택을 통해서 멋진 소유와 자녀분을 위해 그리고 나의 노후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막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렵이라는 거, 채취라는 거, 뭔가 이 사냥이라는 거, 남자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가서 뭐 이거저거 따먹고 저기 가서 막 이거저거 따먹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사냥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수일 때, 작은 군중무리일 때는 이런 이동 생활을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느새 계속 모이고 모이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다 보면 한번 이동하기도 어렵고 뭔가 식량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 식량의 수가 조금이라도 이 맘머스 같은 거 많이 잡아먹게 되면 막 굶는 날도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부자가 왜 뭐 유목생활이라든가 이런 막 수렵, 채취, 사냥, 아니 당연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떠올리면 뭐가 떠올립니까? 복부인이라 그러잖아요. 부동산 복부인. 그만큼 이 부동산과 뭔가 여성분들이 잘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집 한 채, 그리고 뭐 빌라 하나, 상가 하나, 큰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커지다 보면 커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수일 때는 이 생활이 괜찮아요. 근데 집단 무리로 이루었을 때는 반드시 정착 생활을 해서 농경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주변을 보면 한강 주변에 부동산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은 이 물가 근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 근처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럼 정착을 했다는 건 내가 이 지역에 부동산 등기를 치는 게 됐든 뭔가 거주가 하는 게 됐든 뭔가 정착을 미리미리 하신 분들 우리가 복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야, 부동산 어차피 그 세금으로 다 뺏기는데 뭐 하냐. 근데 세금 때문에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아차, 등기하는 시간을 놓쳤어. 근데 부동산이 엄청 높아져 버리니까, 전월세 시장도 높아져 버리니까 점점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50년을 거주하신 분이 서울의 부동산을 가장 투자를 잘하실 것 같지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50년 살아도 서울 부동산 투자를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왜 이런 생활보다 이 생활을 좋아할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물가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 전부 다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 야, 내가 비록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두 채, 세 채 돼가지고 세금은 많이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팔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 소유를 못 하신 분들은 계속 망설이고 계속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는 법칙은 똑같습니다. 70년대, 1980년대 어쩌고저쩌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2020년을 넘어서 204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40년에 부동산을 소유를 할 건가, 2020년에 소유할 건가, 1980년대에 할 건가, 1970년대에 할 건가. 결국 이 부자 가문이 나온다는 건 일찍 찍으신 분들이 잘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일찍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을 잘 찍었을 때 우리 집안이 계속 웃음소리가 멈추지가 않아요.
매주마다 내가 나의 손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손주가 왔을 때 용돈을 50만 원, 100만 원 주면 손주가 맨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시청자님? 오지 말라고 해도 손주가 와. 왜? 손주가 받으면 며느리한테 가거나 사위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때 정확하게 확실한 데 해야지 찾다가 어설프게 하다가 쓱 지나가. 1980년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확실한 게 좋은 거 해야지 찾다가 분석하다가 또 못 찍어. 1990년대도 마찬가지고, 2000년대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2022년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정확하게 뭐 최고점에 찍는다, 최저점에 찍는다,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팁을 제가 알려드린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서울이 분명히 지금만큼 크지 않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경계구역이 이만했을 때, 아니 누구나 전부 다 이 안을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서울의 부동산은 비쌌다. 그러면 서울을 내가 못 들어간다면 서울 주변에 있는 땅을 사거나 서울 주변에 있는 주택을 사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 주변에 땅이 개발이 돼서 일산 신도시가 생겼고 강남이 생겼고 성남 위례 신도시가 생겼고 지금의 과천이 생겼고 광명도 됐고 전부 다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는 바라만 보는 거예요. 왜 가서 나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아니 지금 저녁밥 메뉴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행 갈 생각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이라도 야 이게 그때 내가 했다면 하고 쓱 지나갈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월세 나오는 수천만 원이 나오는 빌딩을 원해요. 청약이 당첨이 돼서 멋진 아파트를 원합니다. 근데 항상 뭐로 남아요? 그냥 꿈으로만 남아있단 말이야. 청약 퍼센티지도 두 가구를 무순이 계약이 이렇듯 나와서 취소 물건이 나왔는데 경쟁률이 140만 퍼센트가 나왔어요. 140만 퍼센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루아침에 건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루아침에 청약될 생각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뭘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내가 우리 집안도 조상님께서 뭘 내려주셨냐. 산을 내려줬단 말이야. 산을. 성남에 있는 산을 내려줬는데 이 산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위례신도시가 생긴 거야. 위례신도시가 생기니까 온 집안이 친척들이 안 모이다가 갑자기 막 모여. 이렇다. 부동산 나누려고. 이 부동산이라는 건 소유가 잘 됐을 때 온 가족이 다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옛부터 이런 부동산을 보유한 집안이 강남에 건물이 생긴 거고. 왜? 이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영동 택지 개발이 될 때 택지 분양을 받고 땅을 사고. 아니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가격이 올라야 새 아파트를 내가 현찰로 주던. 근데 내가 막 망설여.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결국 지금 전월세 오른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다는 거야 내가. 왜? 그 전에 내가 하지 않았단 말이야. 내 어머님, 아버님이 안 했고 할아버님이 안 했어.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전월세에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폭락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막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근데 지금 투자할 수 있어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뭐야? 집을 누가 팔려고 했다가 안 팔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에 내가 목매여가지고 병이 나요, 병이. 오히려 부동산 하나 억지로 하려다가 병 나가지고 입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집안은 건물이 생겨요. 있는 집안은 집이 생기고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하지 않은 집안은 계속 전월세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때가 있다. 언제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 작았던 도시에서 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커질 때. 그게 뭔 땅입니까? 시흥 땅. 강남도 모였어요. 광주 땅. 서울 북쪽은 다 모였어요. 다 양주였단 말이에요. 다 시골이었어. 근데 우리는 항상 달라지고 나서 고민을 하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아주 잘 그렸죠? 우리 땅, 목율. 그래서 서울이 이만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태생이 서울이라 서울 빼고는 다 시골이라 생각을 했어. 무시했던 게 아니라 그냥 서울이 그냥 다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서울에 있는 사람은 일이나 열심히 할 줄 알지 계속 가난해지고 있단 말이야. 왜? 서울에서 어설프게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서울 집은 당연히 못 사요. 월급 모아서. 그래서 경기도라도 가야 되는데 생각이 경기도가 낯설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이 주택이 오르고 공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서울이 커졌잖아. 그러면서 신도시, 1기 신도시 막 생겨버리고 지금 막 2기 신도시 생겨버리고 그럼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건물주가 되고 누가 주택이 돼서 다 주택이 됐어요. 아예 동탄에서 농사 짓다가 개발해버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의정부에서 농사 짓고 산 가지고 있다가 의정부에 아직도 부대찌개를 생각을 하시는 분은 옛날 분들이야. 왜? 의정부 미군 부대 지금 다 빠지고 반환해버리고 나서 뭐 했어요? 민락지구 다 개발해서 올랐죠? 고산지구 다 개발해서 올랐죠? 그래서 의정부랑 양주가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파주 또한도 올랐고 다 올랐죠.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소유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울에만 개발을 집중하니까 이거 아닌데 해서 뭐 했어요? 그러면 방법을 찾자. 서울에만 일자리가 많으니까 2000년대 중반에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돼요? 기회가 왔구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건물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빨리 서울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원주 간다고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빨리 내가 토지를 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멍하니 있다고.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이 나주를 갈 때 우리는 쫓아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울에 있는 또 공무원들이 농업 활성화하시는 분들이 전주, 완주 쪽에 이 라인에서 이런 개발 도시가 또 생기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김천, 울산, 진주 남강 근처에 충무공동 만들어서 논댁이, 밭댁이, 산댁이 다 개발해다가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빌라 짓고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게다가 KTX까지 들어가니까 진주에서 만 원짜리 농지 보유하신 분이 이게 100만 원 대발이고 1000만 원 대버리니까 순식간에 막 100배, 1000배 올랐네? 그럼 어디 가야 돼? 아들, 서울 가서 건물 하나 사요. 아버지 어디서 돈 났어요? 아버지가 그냥 땅이 좀 있었어? 단순한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렇게 항상 커질 때가 기회다. 기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지금 뭐 주택이 뭐 오르냐 빠지냐.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파실 거요? 사실 거요? 결론을 계속 짓지가 못합니다. 왜? 계속 나도 모르게 대선이 예민해지거든. 계속 나도 모르게 금리 따지고 있거든. 결국은 나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서울에서 가장 확실한 걸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아니 내가 뭐 다른 데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아니 GTX-A 노선은 착공을 했으니까 가쇼. 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빨리 주택을 내가 뭐 싸네 비싸네 따지면 못하는 거예요. 따지시는 분은 부동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따지지 않아요. 부자들은 그냥 나 주택 마련했고 자식분 주택 마련했고 그럼 주택 끝났어. 그럼 내가 빨리 상가 하거나 토지 하거나 지금 이렇게 결론이 서 있단 말. 그래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은 즐겁단 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내 직장이란 뭐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땅이 있어야 돼요. 내 땅.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땅 따먹기를 많이 배웠었다. 게임도 많이 했지만 재건축, 재개발도 제가 어렸을 때 다 배웠어요. 시청자님들도 뭐예요? 아니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그럼 헌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헌집을 내가 사야 재건축이 되고 헌집을 사야 재개. 이게 다 어렸을 때 배웠는데 하지를 않는 거야. 헌집이면 헌집을 사야 되는데 헌집 사는데 이건 전세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게끔 평택이라는 곳도 농사만 줬던 곳인데 삼성이 땅을 쓸어서 다 샀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땅을 사니까 평택에서 농사 짓던 분들한테
한 5,000평 있으신 분들은 건물 한 두 개 나오는 거고 한 1,000평 있으신 분은 건물 하나가 하루아침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평택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상가 정도의 월세 받는 거는 평택에서 가능하다. 그럼 많이 올랐다. 그러면 올랐으니까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패스. 그래서 상가나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나마 저렴한 건 어디에 있을까? 세종이라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종이 요만큼 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데 국회의사당 간다 그러네. 청와대 집무실 간다 그러네. 서울 세종 고속도로 나네. 세종 청주 간 도로 또 난다 그러네. 1조 보상 난다 그러네. 그러면 오늘이 가장 싸구나. 이 안에서 내가 찍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서야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 결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결국 기다리다 망설이다 끝나는 거야. 왜? 저녁밥 해야 되거든. 아침에 내가 일 가야 되거든. 그래서 서울분들이 투자를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지방분들이 서울분들이 투자를 엄청 잘할 거라 생각을 한다. 근데 저는 다 알거든. 전국 사람들 다 만나니까. 가장 바쁘게 살지만 힘이 빠진다고. 그래서 세종에서 계속 개발을 해서 지금 커져나가니까 아파트도 더 짓고 건물도 짓고 건물주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 건 계속 왔다 갔다 갔다 하면 누가 제일 손해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제일 손해요. 그래서 찍으셔야 된다. 나의 터전, 내가 올라갈 곳.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건 0에서 저는 100이 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0에서 1이 돼야 1에서 10을 보고 10에서 1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0에서 100을 원한다는 겁니다. 시작이 정말 중요하실 테니까 주택을 마무리하신 분은 반드시 상가나 토지를 하셔야 된다. 주택을 마무리를 못 지었다. 빨리 결론 지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가지고서 오늘 열정을 다해서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부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